이어서 합시다. 자, 9번 볼게요. 자, 몇몇의 코치들은요, 에러너슬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잘못되게 틀리게 믿었대요. 넷 이하를 멘탈 스킬 트레이닝 MST는요, can only help 유일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잘못 믿었대요. 자, 근데 여기서 help라는 동사가 3형식 동사인데 perfect라는 게 목적어 들어가 있죠. 이 자리에 to perfect라고 들어가도 돼요. 완벽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잘못 믿었대요. 뭐를요? 기량을 근데 기량을 완벽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잘못 믿었대요. 어떤 선수들이냐라고 했더니 뭐 높게 훈련된 선수들, 경쟁자들의 기량을 완벽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잘못 믿었대요. 즉 여기서 말하는 highly skilled competitor이라고 얘기하면요, 엘리트 선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성인이에요, 프로 애들이라고. 이해됐어요? 프로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만 도움이 된다라는 코치들의 잘못된 통념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네. 그럼 그 뒤에 문장에서 사실 나와야 될건 뭐예요?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고맙게 이제 2번부터 나왔을 때 however 나오면서 A번에서 뭐라고 되냐면 however이 나와. 그러면서 we can anticipate,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대요. 뭐를요? 개인의 성장과 그리고 뭐 경기력은요, progress faster, 더 빠르게 진보할 수 있대요. 어디에서? 어리고 발달하는 선수들에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anticipate라는 단어 자체가 예측하다, 예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맥락상 갖고 있는 흐름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A번은 넘길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어리고 발달 중인 선수. 아까 어떤 선수 얘기하고 있어요? 훈련된 선수들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미 프로 준비하는 선수들. 자, 그럼 뒤에 거 봅시다. B번 볼게요. As athletes move up competitor ladders, 운동선수들이 경쟁적인 사다리를 올라감에 따라 그들은요, 더욱 homogeneous라고 돼 있는데 동질적이 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신체적 능정에서 동질적이 된다라면은 결국은 성질이 같다라는 표현이 돼요. 뭐에서? 신체적인 기술에서 더욱 동질적인 된대요. 지금 아까 근데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선수들은 어떤 거예요? 훈련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선수들이 올라간다고. 근데 여기서 뭐뭐 할 때라고 얘기했어. 더 높은 수준에서 경쟁할 때. 근데 앞에서는 더 높은 수준에서 경쟁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나온 게 없어요. 그냥 훈련된 선수들에서만 얘기하는 거고요. 수준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럼 얘도 넘어가 볼게. 10번은 as a result라고 명시적인 단서가 나왔는데 그들은요, shy away from the MST 피한대요. 뭐를요? 정신 능력 훈련하는 걸 피한대요. 데이라는 녀석이 누가 돼야 돼? 아까 그 코치들이 되면 되겠네. 근데 뒤에 문장에서 보니까 rationalizing이라고 돼 있어요. 합리화한대요. 넷 이하를. 왜냐하면 they'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멘탈 스킬 트레이닝은요, 덜 중요하다라고 합리화하면서 MST 훈련을 피한대요. 결국은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결과가 7번 문장이 되겠네. 그래서 10번 문장이 맞네요. 이어서 가봅시다. It is true, 사실이래요. 멘탈 기술들은요, increasingly important, 점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이래요. 어디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 근데 이더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라는 말이 나온 게 어디야? B번이었어. 그래서 B 다음에, C 다음에 B가 오면 되고요. B번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사실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 모든 운동선수들은요,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뭐할수 있네? 성공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앞에 있는 skills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예요. 즉,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모든 선수들이 동질적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볼게요. 결과적으로, any small difference in mental factor, 정신적 요인에서 결정적인 차이는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대요. 뭐 하는데? performance의 outcomes, 즉, 뭐야? 경기력의 결과에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누가? 선수들. 아까 엘리트 선수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뒤에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어? 예? As a result, however, 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대요. 이것이 결국 뭐하다고? 더 어린 선수들한테 점점 더 내려가야 된다고. 자,
뒤에 문장에서도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에요? Who are given mental skill training than athletes not exposed to MTS? 어리고 성장 중인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뭐야? 정신적인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뭐보다 받지 않은 선수들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되어진다라고 얘기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선수라고 얘기했던 건 다시 어린 선수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신훈련 받지 않은 선수는 정신적 훈련 받은 선수보다 더 좋다. 그 얘기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나온 결과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서 사실 최적의 시간이에요. 뭐에 대해서 MTS를 도입하는 최전의 시간은 아마도 언제 있을 거래요? 아이들이 얘기를 시작을 했을 때. 즉,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럼 결국 그래서의 내용은 첫 번째, 엘리트 선수들만이 정신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안 하다? 모든 선수들이 다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기는 언제라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영작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As well as라는 표현은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B뿐만 아니라 A도라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에서 더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에스웰 에스 구문에서는 중요성이 B가 더 높다라는 걸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B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다라는 걸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바꾸면은 not only A but also B가 되면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도는 높은 거죠. 마찬가지로 B에다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질문. 어디? 여기? 여기? 그러네. That you can control how story frame is framed. 요얼셀프로 들어가야 되네.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프린트 빨리 해서 줄게요.